자, 이제 공간 도형의 마지막 주제인 평면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 야,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게 뭔지 볼게. 공간상에 무한한 넓이를 가지고 있는 평면이 지금 이렇게 떠 있지. 이 평면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의 공통적인 특징, 즉 이 평면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설명해 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평면도 말이야,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평면의 방향성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보세요. 평면이니 이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 있는 벡터를 가지고 우리는 그 평면의 방향성을 정의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벡터를 뭐라고 부르냐? 이 평면의 민재야! 잠 깨려고. 법선 벡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평면에 수직으로 꽂혀 있어서 이 평면의 방향을 나타내 주는 이 벡터를 뭐라고 부른다고? 법선 벡터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법선이 옛날에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직선의 접선의 수직인 얘를 법선이라고 불렀지. 약간 느낌 좀 비슷한 거야, 그지? 이렇게 좀 수직으로 꽂혀있는 이런 걸 이제 법선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법선 벡터라 한다 이 뜻입니다. 야, 근데 봐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평면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 그지 않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그 평면이 지나는 한 점이 또 마찬가지로 필요해. 그래서 직선과 마찬가지로 공간상의 평면의 방정식도요, 그 평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과 그 평면에 포함된 한 점을 가지고 설정을 해주셔야 돼.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려고 해. 잘 들어봐. 자, 법선 벡터를 보통 이제 n벡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평면이 있었어. 뭐 이 그림으로 그냥 설명을 할게. 이 평면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n 벡터가 예를 들어 만약에 a, b, c다라고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집중해줘. 그리고 이 평면에 포함된 이 점 있지? 이 점의 좌표를 x1, y1, z1이라 하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이 평면에 포함된 임의의 점 p의 좌표를 x, y, z라고 한번 설정해보고 싶어. 우리 공간 등에서 이런 걸 배웠니? 여기 봐봐. 한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면 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얘가 수직이 된다는 거 설명했지? 다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려면 뭐 두 직선하고 평행을 무시하다 이런 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L이란 직선하고 알파란 평면이 수직이라는 걸 알면 알파에 포함된 임의의 직선을 평행이동했을 때 L과 수직이 되게 된다는 성질을 배웠거든. 그럼 이 그림에서 P의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이 이 벡터하고 이 벡터는 서로 90도겠다. 내적의 결과가 0이겠다.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식 자체가. 그럼 얘를 이제 식으로 표현해보면,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쓰는 것이 P, 아니, 자, AP 벡터하고 법선 벡터가 수직이라는 걸 이용을 하니까, 그럼 얘는 P에서 A를 빼야 돼. 그럼 P에서 A를 빼면, 자, 얘에서 얘를 빼면,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 하고 법선 벡터인 a, b, c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럼 x는 x끼리, y는 y끼리, z는 z끼리 곱한 이것을 바로 우리는 바로 평면의 방정식이라 하고요. 얘를 전개해서 상수항 정리한 걸 얘를 바로 일반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되겠냐? 다시 얘랑 얘랑 곱하면 어떻게 돼? a의 x 빼기 x1이 되는 거고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b에 y 빼기 y1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더하기 c에 z 빼기 z1이 되는 거고 그 얘를 정리한 이 식을 우리가 바로 뭘 하냐? 평면의 일반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전개해서 여기는 ax1이나 by1의 cz1을 다 정리한 걸 그냥 d라고 이렇게 쓰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직선의 방향성은 분모를 보랬지? 평면의 방향성은요 개수를 봐야 돼. 바로 여기는 A하고 B하고 C를 보면 얘가 바로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가 방향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가 A, B코나 C라는 걸 얘네가 눈치채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X하고 Y하고 Z의 개수가 그 평면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법선 벡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얘네가 눈치채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니네가 아까 막 뒤에 양이 많다 한 거 다 그 각 위치 관계이거든? 위치 관계는 금방 끝나. 그럼 여기서도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만약에 얘네들 중에 성분이 0인 게 있다면 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또 마찬가지로 해보려고 해. 자, 볼게. 일반적인 상황 이래. 근데 다음에 보면 만약에 그 평면이 좌표 평면 또는 좌표 축에 평행하면 그 식 자체가 어떻게 또 나오게 되는가? 요걸 이해해 주는 게 또 우리 이번 단원의 핵심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렸던 그 그림을 한번 다시 소환을 해볼게. 자, 아까 앞으로 세 칸이었나? 앞으로 두 칸이었나? 칸. 앞으로 두 칸? 위로 세 칸. 오른쪽으로 네 칸, 그지? 나 위로 세 칸이었냐? 네. 자, 이렇게 사각형 그려주고 또 사각형 여기 그려주고 사각형 그려주고 샥샥 연결해주면 내가 원하는 또 직립면체가 완성. 자, 잘 들어. 아까 근데 이미 평면에 평행한 건 이미 우리가 했어. 자, 여기 잠깐 볼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몇 콤마 몇 콤마 몇이냐면 2 콤마 4 콤마 3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 위에 있는 이 평면의 식이 그랬지? Z는 3이었지? 그래서 식 자체가 Z축의 수직이잖아? 그럼 식 자체가 Z는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 또 Y축의 수직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 식이 Y는 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 이미 근데 우리가 이거는 많은 문제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해봤고 문제는 뭐냐? 축의 평행한 거. 요것만 설명하고 위치관계 설명한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질 텐데. 자,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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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지나는 이 핑크색 평면의 식을 지금부터 세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 뭐 물론 알겠지만 2, 4, 0이고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얼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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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4, 0이고 그럼 이 좌표는 이제 0,0,3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3이거든?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떻게 평면의 식을 세우는가? 두 가지 설명하고 위치관계 바로 갈게. 첫 번째, 점 4개가 주어지잖아? 니네 기억나니? 평면이 몇 개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댔지? 세 점에 의해서 결정이 된댔지? 첫 번째 방법, 무식해 보이지만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에다가 점 3개를 집어넣어가지고요. ABCD 못 구한다. 미지수 4개이기 때문에 ABCD 못 구한다. ABCD에 대한 관계를 구할 거야. 1대1대1대2인지 1대2대3대4인지 그럼 나눠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지선식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그럼 니네가 이 중에 대입하기 편한 점 해볼까? 자, 일단 물론 0이 좀 많은 게 계산하기가 당연히 편하겠으니까 세 점을 대입을 해보면 자, 얘부터 한번 대입해볼게. 자, 2A B는 사라지고 3C 더하기 D는 0 그 다음 얘 대입해주면 사라지고 사라지고 자 3C 더하기 D는 0 자 그럼 얘 대입할까? 얘? 아, 얘 대입하자. 그럼 얘 대입하면 얼마야? 4B 더하기 D는 0이 돼서 자 미지수는 4개인데 식이 3개이기 때문에 ABCD를 구할 수는 없고 그 관계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갈게. 자 일단 D는 모두 다 D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해요. 모두 다 D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b는 뭐라고 쓸 수 있니? 마이너스 4분의 1 d라 쓸 수 있니? 왜냐면 어떤 식이든 다 d가 있으니까 d로 표현을 해보려고. 그럼 c는 어떻게 되니? c는? c는 어떻게 c? 마이너스 3분의 1 d가 되니?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a는 뭐가 되니? a는 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a값은 0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상황을 평면의 방정식에 집어넣어주면 0x 그 다음 b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4분의 1 d 그 다음에 c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d 다시 자 이거에 y 그 다음 c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dz 그 다음에 더하기 d는 0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거 집어주시고 양분 d로 나눠주시면 마이너스 4분의 1 y에 마이너스 3분의 1 z에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평면의 식을 세울 수 있다. 되겠냐?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볼게. 지금 선생님이 표시한 게 바로 X축에 표현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형태인 거야.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인 거야. 이런 형태. 이런 형태인 거야. 식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X가 지금 없는 거지. 되겠냐? 자, 그러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식 자체에는 뭐가 지금 변함이 없냐면 X값에 대한 증가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벡터 봐봐. 이 평면 봐봐. 여기 꽂혀있는 벡터 있다 생각해보자. X성분 없겠지? 평면이 니네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보면 이런 평면이야, 이런 평면. 보여? 여기에 지금 수직으로 꽂혀있는 이 벡터거든? 이 벡터 무슨 성분 없어? Y성분 있지? Z성분 있지? 근데 뭐 없어? X성분이 없는 거야, X성분. 그래서 X의 개수가 뭐가 되게 된다? 이렇게 0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애초에 뭐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서 식 자체가 아 뭐 이렇게 일단 그냥 식이 나오게 되는 배경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X가 없는 이유 뭐 이렇게만 알아줘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이 방향 벡터 이런 거 다 주어지거든. 근데 지금 생각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니네가 사실은 이거를 지금 설명하면 힘들까 봐 설명을 안 하는 건데 나중에는 얘를 앞에서 바라봐봐. 그럼 이런 사각형 내에서 이거에 대한 법선 벡터 구할 수 있거든. 법선 벡터 구할 수 있거든.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점의 좌표가 0,0,3이고 이 점의 좌표가 지금 현재 0,4,0이기 때문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 이게 지금 현재 y축이고 이게 z축이거든. 그럼 이거의 기울기 같은 것이 y가 4가 증가할 때 z가 3이 감소하는 이런 정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되니? 3분의 4가 돼야 되니? 평면상에서 직선이 수직이라는 조건을 생각해보면 그럼 이 얘기는 뭐야? y값이 3개 늘 때 z값이 4개가 느는 뜻이야. 사실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그 벡터, 법선 벡터가 개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y의 증가량 3, 3y, z의 증가량 4, 4z,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 중에 아무 점 대입해서 k값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좀 불이가 되는 부분이니까 자, 식 자체가 왜 x의 성분이 0인가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치, 근데 좀 지금 하기는 좀 그래서 안 해도 되죠.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우는 방법까지 그림까지 같이 정리해줘. 정리해. 자, 점이 주어진 경우에 뭐 평면을 반지.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법선 벡터가 주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법선 벡터를 구해야 되는 일은 별로 없거든. 아예 없진 않겠지만. 자, 이제 위치관계 설명하고 쉬는 시간 해야죠. 상담해야 되는데. 자, 이제 위치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 민지는 안 기다려도 되지? 계속 이렇게 졸리고 있는데 너까지 다 그리는 걸 기다릴 순 없잖아, 그지? 자, 위치관계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 우리가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로 설명하지 않고 설명했었던 것처럼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도 똑같은데 하나만 설명하면 되거든.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만 설명 따로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를 좀 진행을 할게. 야, 근데 니네 확실하게 1학년 때보다 수학 문제를 많이 푸냐? 지금? 확신할 수 있니? 나 1학년 때보다 수학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고 있다? 정상적으로 하면 한 2.5배 정도 풀어야 되는데 맨 진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비교했을 때 별로 문제를 많이 안 푸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그럼 지금 상당히 문제를 적게 풀고 있다는 뜻이야. 진도가 2배 반 정도 나가거든. 그냥 센서 페이지만으로 봐도 2배 반 정도 되거든. 2학년 이과가 1학년에 비해서 나가야 되는 그 문제 수나 양이 2.5배. 내가 보니 딱 경과한 얼추 한 2.5배거든. 그러니까 1학년 때 비해서 내가 2.5배 수학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풀지 않고 있는 건 진짜로 니네가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야. 인지해야 되는 거야. 아우, 잔소리 진짜. 그지? 엄청나? 나처럼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보지 않냐? 예슬 어때? 예슬이는 항상 이게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편이잖아. 선생님처럼 잔소리 많이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 정진쌤. 아, 그래? 아, 정진쌤이 또 막강하셨구만. 네. 아니, 근데 쌤이 만나치가 안 2년째 나를? 한 2년을 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많은 잔소리를 들어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 빨간색 이런 어떤 평면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X축에 평행하다 보니까 성분의 X좌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관계 중에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하고 평면과 직선에 대한 위치관계 중에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만 조금 약간 주의해줘야 돼. 약간 쉽게 이거야. 우리가 좀 직선만 배웠었잖아, 약간.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평면을 배웠지? 그래서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할 거고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 하는 거야. 거기 다 한 거야. 도형이 직선하고 평면밖에 없으니까 평면, 평면,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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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 이게 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모든 내용들이 다. 진짜야. 거짓말 하지 않아요. 약간 과장은 좀 하지만. 자, 봐봐.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 아주 간단해. 야,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궁금하냐? 근데 평면의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랑 동일하니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뭔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법선 벡터끼리 구해주면 돼.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고 싶냐?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고 싶냐? 그러면은 평면의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직선, 직선의 위치관계나 평면, 평면의 위치관계는 그냥 벡터와 벡터의 위치관계로 해석하면 되는데, 문제는 바로 요거죠. 니네가 되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어서 미주치고 별표 쳐둘게.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관계, 평면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벡터와 벡터의 위치관계로 해석을 해버리면 되는데,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위치관계는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적을 했을 때 결과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두 도형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아니래. 여기 잠깐 봐봐. 내가 원래 원했던 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이 각의 크기를 계산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하던 결과들을 보면 항상 벡터로 보통 계산을 하잖아? 그럼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계산하면 내가 계산하는 그 내적의 결과는요, 세타가 아니라는 거야. 지금 보여? 내가 원하는 건 이 각인데 평면의 수직으로 꽂혀있는 법선 벡터하고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코사인 세타 내적으로 계산하고 했었잖아, 그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바로, 그래서 여기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 원래 사실은 여기에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었다는 거.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구하고 싶니? 그럼 해. 내적으로 하라고. 근데 네가 구한 그 값은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거에 주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90 마이너스 세타. 사인이라는 걸 기억해 두라는 얘기죠. 다시, 네가 내적과 내적. 야, 네가 벡터 가지고 구하는 거 있지? 이거 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상 여각을 계산해라. 라는 게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서 좀 주의할 부분이고, 수직 평면 조건도 달아. 밑에 볼게. 야, 지금 이게 평면하고 직선이 평행한 거냐 수직한 거냐. 자,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거냐 수직한 거냐. 평행한 거지. 그런데 벡터끼린 수직이야.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직선은 서로 수직이야. 이게 바뀐다고, 직선하고 평면은. 직선, 직선, 평면, 평면은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 직선과 평면은 바뀐다고. 그래서 여기 봐. 평면과 직선은 평행하지. 하지만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는 수직이고. 그럼 얘도 바뀌겠지. 야, 봐. 야야야야야야야. 평면하고 직선이 수직이네. 그래서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는 거꾸로 평행하게 된다는 거. 바뀐다라는 거.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아, 뭐 하여튼 결과적으로 직선하고 평면의 위치관계 좀 다르다 라는 요런 거를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만 쉴게. 10분 정도만. 자, 필수의 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작년에 사실은 이 밑에 그 203호 강의실을 썼었는데, 근데 우리 강의실에 저기 창문이 다 있잖아. 근데 내 자리에 딱 보면은 바로 앞에 서울대 간호학과. 근데 이름이 윤지수더라고. 선생님 딸 이름이 지수잖아. 윤지수. 보고 어? 윤지수네? 하고 딱 봤더니 서울대 간호학과 갔길래 우리 딸도 저렇게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먹었죠. 근데 좀 힘들 것 같아.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어리지. 7살밖에 안 돼서. 근데 수학을 되게 좋아해. 산수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내가 계속 그걸로 놀이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숫자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런 건 좀 없는 게 다행인 것 같아. 근데 대신 내가 이제 수학을 가리키는 순간부터 이제 거부감이 생기겠죠. 지수야, 우리 시그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순간 아빠 이러면 자꾸 곤란해. 아빠랑 얘기 안 해 않겠어 라고 되겠지만, 자, 1번부터 볼게.
근데 야, 니네 집에 아빠가 수학 문제를 언제든지 질문 받을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수학 문제를 풀다 궁금해. 근데 아빠한테 아빠 이거 적분 어떻게 하고 딱 하면 딱 부분 적분 치워놓고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수학 시험 본 다음에 걱정이. 아, 수학 시험 본 다음에 아빠가 어떻게 이걸 틀릴 수 있니? 일로 와봐라. 하나씩 우리가 오답 노트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소름 가출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볼게. 자, 평면이래. 평면인데 어떤 평면이냐면 1,2,3을 포함하고 누구의 지금 현재 수직이냐면 이제 뭐 벡터를 n이라 쓰는 사람도 있고 h라 쓰는 사람도 있고 그건 뭐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h라고 되어 있는데 자 h라고 하는 벡터 4,5,6의 수직인 평면을 구해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법선 벡터가 개수야. 그래서 4 x 빼기 1 5 y 빼기 2 그다음 u z 빼기 3 은영이다. 자 이게 바로 4,5,6이 법선 벡터이고 1,2,3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세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세웠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 한번 볼게. 공간상에 이런 점 있잖아. 그 점을 지나면서 x값이 4 증가하고 그때 y값이 5 증가하고 z값이 6 증가하는 이 방향의 수직으로 꽂혀있는 여러 가지 평면들 중에서 어떤 점을 지나는 1,2,3을 지나는 그 평면의 방정식을 지금 내가 세운 것이다 라는 게 중요하죠. 2번 볼게. 얘랑 평행하대. 평행하다는 건 방향성이 같다라는 얘기고요. 바로 뭐가 같다는 얘기냐면 개수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평면이 나타내는 방향성은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얘랑 평행하다? 그럼 3. 근데 요 점을 지나지롱. 그래서 3, x 더하기 3에 빼기 y-0에 빼기 z 빼기 3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얘와 평행하면서 얘와 개수가 같으면서 마이너스 3,0,3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볼게. 저 점을 지나고 이 직선에 수직인 평면이래. 어떤 점을 지나 근데 한 직선의 수직이래.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되니까 여기 있는 이놈들이 바로 법선 벡터 즉 개수가 돼야 되지. 그래서 2 x 빼기 더 x 더하기 1 그 다음 마이너스 1에 y 마이너스 1에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평행이동 자 y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얘의 개수인 2 더하기 2 z 더하기 1이 0이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선생님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식은 어떻게 세우느냐 일반형에 대입합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아까 그 개념 설명할 때 설명했었던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자 요거에 저 세 점 대입해서 abcd는 못 구해 그 비율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이건 아까 근데 우리가 대표형 때 개념 설명할 때 한번 했으니까 요거는 생각해도 되겠지? 자 여기다가 점 세 개 집어넣어서 abcd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한다? abcd의 비율을 구한다. abcd의 비율을 구한다. 쉽게 말해 a는 몇 띠고 b는 몇 띠고 c는 몇 띠냐라고 이렇게 d로서 다 정리해서 때려둔 다음에 양변 d로 나눠주면 끝. 자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는 얘기죠. 괜찮겠어? 자 이제 넘어가서 어떤 도형에 평행한 평면들은 식이 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 야 평면이 Z축과 평행하대. 그럼 누군가는 사라져야 되거든? 두 개인가 한 개인가가 사라져야 돼. 자 볼게. 평면이 Z축과 평행하대. 그럼 저기는 A, B, C 중에 누군가는 사라져 줘야 돼. 근데 밑에를 보지 마. 누군가는 사라져 줘야 된단 말이지. 그럼 과연 누가 사라질 것인가 생각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가 누군가,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정말 익숙해져서 그냥 외워버리면 되겠지만 니네가 갑작스런 상황에서 평면이 Z축과 평행하다는 상황이 들잖아? 그럼 니네가 대략 증명체 그려준 다음에 이 중에 Z축에 평행한 평면은 어떤 평면이냐면 이런 평면이지. 이게 Z축에 평행한 평면이지. 생각해봐. 그럼 여기에 수직으로 꽂혀있는 벡터는요 어떤 성분이 없을까요? XY. XY 성분이 없을까?
봐봐. 이 벡터는 지금 너에게 어떻게 꽂혀 있는 거냐면 이런 벡터란 말이야. 이런 평면. 그잖아? Z축과 평행한 이런 평면이지. 그럼 여기에 꽂혀 있는 이 벡터가 X성분 없어? 아니. X값 증가하지? Y값도 증가하지? Z값이 변하지 않지. Z성분이 없지. 그래서 아, Z축과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법선의 Z성분이 0이 된다는 뜻이고. 근데 법선 벡터의 성분이 바로 개수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C가 0이 되게 된다로 이렇게 차근차근 와줘야 된다는 거야.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간단하게 하겠지. 외우는 사람도 있겠지, 물론 시험 때 되면. 근데 그 과정을 니네가 이해를 해줘야 생각이 안 났을 때 언제든지 꺼내실 수 있는 거야. 그 자이언츠 노래처럼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 있잖아. 네? 꺼내 뭐 미안해. 재미도 없고 연관성도 없는데 자꾸 선생님이 니네가 힘들어해서. 자, 그래서 C가 0이 되면 그렇게 한숨 쉴 것까지는 없는데. 자, 집어넣어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A에 더하기 2B에 더하기 3이 0이 돼야 되고 C가 0이니까. 그럼 두 번째 B란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A에 대입하면 사라져 사라져. 그럼 마지막 이거는 Z를 대입할 것도 없는 거야, 그제? 대입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제? 그래서 개입해주면 더하기 3이 이렇게 0이 되게 된다. 자, C값이 0인 상황에다가 나머지 두 점 대입해주면 내가 원하는 A값, B값 더 C다니, 그죠? 중요한 건 그거야. 평면이 Z축과 평행하면 그 식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는 것인가, 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 이게 이제 8번의 왼쪽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다면, 자, 오른쪽 문제 볼게. 자, 오른쪽 문제 요거 조금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평면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방법이 있다 그랬지? 점 세 개도 있지만 뭐 있댔어? 직선과 한 점도 있댔지.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야. 나 평면이야. 나 평면인데, 야, 이거 좀 중요하다. 여태까지 풀었던 거에 문제에서 좀 위에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따로 좀 표시해 두고 정신 차리고 좀 들어야 될 거야. 선생님, 좌표 평면에 어떤 직선 L을 포함하고 또 마찬가지로 점인 2, 1, 마이너스 1을 포함하는 이 평면의 방정식을 지금부터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알겠냐? 알겠냐? 딱 들으면 이해는 되거든? 핵심 뭐냐? 이 평면의 법선 벡터인 A, B, C 구하잖아? 그럼 게임 끝나는 거지. 다시, 평면에 포함된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인 A, B, C를 구해주면 그럼 걔를 개수로 하는 평면의 식을 세워주면 되거든. 이게 핵심인 거야. 과연 이 평면의 법선 벡터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느냐. 이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직선에 방향 벡터가 있을 텐데, 그럼 그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 요, 이제 내가 M 벡터라고 얘기를 하면, 자, 법선 벡터가 수직이 돼야 되지. 자,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에, 다시,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직선의 방향 벡터, 왜 이 안에 포함된 모든 직선은 얘하고 수직이 돼야 되니까, 이거 수직돼야 되지. 그러면은 직선의 방향 벡터가 지금 현재 분모거든? 그럼 2, 1, 2거든? 얘가 지금 현재 2, 1, 1이거든? 그래서 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2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이제 할 게 없는 거야. 이제 이게 잘 생각이 나야 돼. 자, a하고 b하고 c를 구하기 위해선, 근데 이것도 얘가 중요해. a, b, c를 구하는 게 아니라 a, b, c의 비율을 구하는 거야. 2대 1대 1이든 20대 10대 10이든 어차피 X값, Y값, Z에 대한 증가량은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 ABC를 구하는 게 아니라 ABC의 비율을 구하는 거라. 지금 식이 하나 나왔잖아, 그지? 하나만 더 있으면 되거든. 자, 여기서 애들이 잘 생각 못하는데 여기 봐. 이 직선에 포함되어 있는 점 있지? P라고 얘기를 해서, 그럼 이 점에 어떤 점이냐면 3, 1, 1이 이 직선에 포함된 거 보이니? 직선의 분자를 보면은 이 직선 안에 3, 1이란 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내가 이 점의 좌표를 Q라고 하면, 자, 두 번째 세우는 식은 바로 뭐냐? 아, PQ 벡터하고 법선 벡터가 수직이구나. 얘하고 얘를 연결한 것도 얘하고 수직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럼 PQ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면 뭐 Q에서 P를 뺄게. 얘에서 얘를 뺄게. 그러니까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그놈하고 A하고 B하고 C를 내적한 결과 0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C는 얼마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자, 이렇게 ABC에 관한 두 개씩이 나오면 이제 우리는 ABC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 야, 볼게. 간단한 정수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뭐 대 뭐 있니? 얼마 얼마 있니? 아무거나. 뭐하고 뭐? A하고 C 대신에 정수 아무거나. 뭐 있어? 자, 2하고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하고 1도 되고. 괜찮겠어? 그래서 A가 2냐? C가 마이너스 1이냐? 그럼 B는 얼마니?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우리는 A, B, C라고 하는 법선 벡터를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법선 벡터이자 개수가 나왔잖아. 그럼 끝난 거지. 얘가 개수니까. 그래서 2 가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3 가로 열고 닫고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닫고 는 0. 그럼 지나는 점은 여기 있는 점 중에 뭐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얘를 사용하지 뭐. 그럼 X 빼기 2, Y 빼기 1, Z 더하기 1이 되다. 자, 이게 바로 직선과 평면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세운 거예요. 자, 직선과 점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준 거예요. 야, 근데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나와. 더도 덜도 말고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더 꼬면 점점 너무 복잡해질 것 같지, 그지? 그러니까 딱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고. 내신에 이거보다 내가 볼 땐 더 쉽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 영파? 야, 미적분 2 영파 시험지 봤거든? 작년 거? 뭐 적합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지만 개쉽더라고. MOM 교재에 나와있는 문제만 다 풀 줄 알잖아? 그러니까 한 두 개밖에 안 틀려. 근데 이번에 올해가 계속 막 다... 근데 그치 그치. 근데 다른 학교는 그러면 어떠냐? 다른 학교도 근데 봤거든? 몇 개 학교 보인 봤어, 보인. 보인도 별로 안 어려워. 미적분 2. MOM 교재 기준으로 보면 한 60%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진짜로. 아, 보라니까. 나중에 어차피 다 보게 될 거야. 보게 된다고. 그러니까 뭐 2학년 때랑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문제들은 미적분 너무 더 쉽고 결정적인 킬러 문제는 기출문제가 나오고 그런 경향이 좀 더 몇 학교 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학교가 몇 개 없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학교들 것만 봤는데 그렇더라고. 자, 그래서 일단 뭐 미적분 2 얘기긴 하지만 뭐 기백도 마찬가지고 그래. 야, 기백 시험 본 학교가 배재고랑 가락이랑 잠실여고가 시험 보는데 배재고 시험 문제 봤거든. 가락 이 기백 그냥 교과서 문제들만. 그러니까 이제 기백을 좀 이렇게 선행을 좀 빨리 땡기는 학교들이 결국에 시험은 또 그렇게 쉽게 내가지고 그게 뭐가 모르겠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뻔한 걸 하는 거야. 뻔한 걸. 야, 평면하고 평면 만나지? 평행하지 않으면 만나지? 그럼 평면하고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 그 식을 지금 더 구해보고 싶은 거야.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야, 우리가 교점 교선 구하는데 열림 말고 다른 방법 있어? 없어. 이거 열림만 하면 돼. 야, 진짜야? 그럼 니네가 마음 먹어야 돼. 답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다. 여기다 다 1 더 하잖아? 그럼 식이 달라지고 여기다 2 더하고 2 더하고 2 더잖아? 그럼 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답은 한 가지로 나오진 않아. 보통은 얘하고 또 누구의 교점을 구해라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오지 답은 이렇게 한 가지로 나오진 않습니다. 자, 볼게. 야, 뭐 소거하는 게 낫겠냐? 만장일치로 아마 얘기할 것 같은데 Y를 소거하는 게 낫지? 그래서 Y를 소거하면 3X의 마이너스 Z는 2가 되게 되지. 자, 하나 또 속아야 돼. 야, X하고 Z 중에 또 하나 속아야 되는데 어떤 거 속아할까요? 그쵸? Z 속아하는 게 낫겠지? Z 속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곱하기 2 한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4X 곱하기 2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Y 곱하기 2하고 더하면 3이지? 자, 그럼 니네 거기 봐봐. 어떤 문자가 두 번 나오니? X가 두 번 나오지? X는 하고 정리해주면 돼. X는 넘기고 나눠. 3분의 Z 더하기 2고 자, X로 정리해. 넘기고 나눠. 그럼 얼마? Y 플러스 3을 4로 나눈 놈이 되겠네. 뭐 순서는 꼭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답이 딱 그렇게 나오죠. 근데 선생님, 저는요. X를 소거하는 게 좋아요. 그럼 답이 다른 형태로 나오는데 그게 틀린 답은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똑같은 식인데 이 직선은 공간상의 직선은 좀 평면에 좀 그런 게 좀 있어. 이 식이 다르게 생겨도 실제로 그게 같은 직선인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결과물이 나랑 좀 다르다라는 건 걱정할 필요 안 합니다. 두 번에 왼쪽이었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하는 거야 지금. 쟤는 0이에요? 어떤 게 0이야? 이게 는 0이냐고? 아, 아니죠. 는 0이면은 점의 좌표가 나와버리는 거죠. 는 0이 아니죠. 그냥 X하고 Y는 Z는 관계죠. 자, 9번의 오른쪽 문제 볼게.
야, 저 점을 지나고 평면과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 야, 느낌 봐봐. 평면과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면서 저 점을 지나면, 야, 들어 제발. 이 문제는 방금 전에 있던 두 문제의 합작품 아니야? 평면과 평면의 교선을 구하지. 점 있지. 그럼 이 앞에 유형 8번의 오른쪽 문제가 아까 왜 직선하고 점이 포함된 평면의 식이었던 거잖아. 그 이 문제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첫 번째, 1단계. 첫 번째 풀이 해볼게. 자, 평면 알파하고 베타의 교선을 구한다. 교선 구하기. 그래서 걔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L이라고 하면, 그럼 두 번째, 선생님, 그 L이 포함이 되고요. 저기는 A라는 점이 포함이 되니까. 그래서 몇 번 문제? 앞에 있던 8번의 오른쪽 문제처럼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9번의 왼쪽 문제처럼 평면과 평면의 교선을 구해주고, 그럼 그 교선을 구해주면 8번의 오른쪽의 문제처럼 풀면 되는구나. 이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나는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집어넣어놨어. 니네 이거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니네 씨 옛날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구하는 방법 기억나?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뭐 4,5를 지나는 원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 원 플러스 k 곱하기 두 번째 원은요.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 거기에 4하고 5 집어넣어서 k가 구한 다음에 그거 다시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그게 바로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며 새로운 어떤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었어. 근데 그게 원뿐만 아니라 직선이어도 상관이 없었다는 사실을 아마 니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공간에서도 평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게 된다. 쉽게 말해 봐라. 알파하고 베타의 교선을 포함하는 평면의 방정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다시 평면과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새로운 평면의 식을 쉽게 말해 알파 더하기 k 베타는 0이라고 표현해주면 돼. 두 평면 중에 한 곳에 k를 곱해준 거야. 똑같은 거야. 원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즉 실제 식으로 써보면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자, 2x 빼기 y 빼기 4z 빼기 3에다가 더하기 가로 열고 자 x 더하기 y 빼기 z 더하기 1 0 닿는데 자 k는 아무데나 곱해도 돼. 진수야 어떻게 곱할까?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어디에? 너 앞에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해? 어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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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다고. 자 이게 바로 저 두 평면의 교선을 포함하는 새로운 평면. 그런데 나 뭐 지나? 2,1,2를 지나. 집어넣어야지. 2,1,2를 집어넣어서 그 두 평면의 교선뿐만 아니라 A라고 하는 점을 지나기 위한 K값의 조건을 확인하는 거야. 4 여기까지 하면 3 빼기 11 빼기 8 그럼 2에다가 1에다가 3 4 이제 빼가 2 더하기 2K는 0 K값 얼마니? 4죠? 그래서 K 대 4를 집어넣어서 내가 구하고 싶은 정답만 쓰고 마무리할게. 자, 2x 빼기 y 빼기 4z 빼기 3 가로 됐고 4 곱하기 자 x 더하기 y 빼기 z 더하기 는 0이다. 자 이게 바로 이 풀이 과정을 다 생략을 한 거야. 엄청나게 쉽게 푼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원래대로라면 엄청나게 긴 풀이와 많은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고1 때 배웠었던 그 개념을 좀 기억해 두자.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길 바래. 오랫동안 알겠지? 야, 니네 근데 혹시 그것도 기억나? 원과 원이 만나 생기는 이걸 우리가 공통현이라 불렀는데 이거 어떻게 구했니? 첫 번째 원에서 두 번째 원을 빼서 능력했어. 만약에 9에서 9를 빼는 건 뭘 의미할까, 그러면? 자, 9하고 9하고 만나잖아? 교선이 생기지? 이 놈을 포함한 평면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 9에서 9를 빼면 돼. 그럼 이 평면의 식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로 좌표 평면에서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 한다고. 이해할 수 있겠냐? 이것도 꼭 기억해 두길 바래. 나중에 뭐 구 내용할 때 설명하겠지만 아, 평면에서 했던 일을 다 반복을 하고 있구나. 자, 10번 유형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해? 신기해. 아니 근데 신기하긴 일렀어. 더 갈 거야. 자, 아이고 이제 위치 관계니까 거저 먹는 거야. 주의할 건 뭐야?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다르다는 것만 알면 돼. 평면, 평면, 직선, 직선 똑같은데 평면과 직선의 위치관계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개념하고
좀 다르다. 어? 이 내가 왜 원규? 원규가 내가 가르쳤던 세종고 학생인데 왜 내가 여기다 원규라고 적어놨을까? 왜 적어놨을까? 아, 되게 궁금하네 이거. 아, 이거 왜 내가 이걸 적어놨을까? 왜 원규라고? 내가 분명히 약간 아마 걔가 뭐 오답을 발견했거나 뭐 그래서 야 그럼 내가 이걸 네 이름을 적어줄게 하고 내가 했을 것 같은데 원규란 애가 있었거든. 원규란 애가 되게 이렇게 좀 있었어. 세종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재미난 친구였지. 남자애였는데 아 남자 이름이지 이름이 그지? 상담만 하면 울어. 상담만 하면 자기 속 얘기를 꺼내고 계속 울어가지고 예슬이도 또 그런 우리 한번 기억이 좀 있긴 있지만 첫날 처음 본 날 그지? 처음 본 날 갑자기 선생님 제가 그랬던 우리 눈물로써 이어진 우리 인연이잖아 그지? 야, 잘 들어봐. 원규가 왜 적혀있는지는 내가 고민해볼게. 아 원규 잘 살고 있을려나? 야 면과 면이 이루는 가격 크기네. 법선 벡터와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가격 크기로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 3,-4,5란 놈이고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바로 얼마가 되냐면 얘가 1,1,-1이기 때문에 둘의 내적을 먼저 계산을 해보자. 자 내적을 계산하면 1 빼기 4 빼기 5이기 때문에 -8이 내적이야. 근데 이거 원래 어떻게 계산했었어야 돼? 첫 번째 벡터의 크기와 두 번째 벡터의 크기와 그 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해줬었어야 돼. 첫 번째 벡터 크기 5루트입니다. 두 번째 크기 루트 3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바로 뭐가 나오게 되냐면 -5√6/8이 코사인 세타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분각인가 봐? 분각인가 봐?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사인 세타. 자 가자.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 지금 현재 5√6/8이라고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제곱하면 얼마니? 25에 6 곱한 25 곱한 150? 이거 제곱하면 64? 그게 제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14 빠지니까 86이 돼야 되나? 그래야 되나? 그래야 되나? 86? 140? 150? 맞지? 자 그래서 사인 세타는 바로 얼마가 된다? 아 5√6/√86이 내가 원한 정답이 된다. 자 근데 얘가 6으로 약분이 되냐? 되냐? 저 원규가 답을 잘못 얘기했나? 19? 내가 뭐 계산 실수했나? 자 x끼리 곱하면 아 3. 이걸 원규가 찾았었나? 자 그래서 3에서 9를 빼면 면에 -6이다. sorry. 그래서 얘가 6이 되면 제곱하면 36이니까 얜 제곱하면 얼마가 돼야 돼? 114가 돼야 되나? 114? 그래서 사인 세타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6/√114 약분하면 19 되니? 19 되네.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5분의 루트 19가 되더라. 유리화 돼서. 아 유리화가 아니라 약분이 돼버린다고. 이 114가 6 곱하기 19니까. 그래서 걔가 그걸 찾았던 건가? 아주 궁금하네. 원규. 보고 있나 원규?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규가 걔가 지금 몇 수를 해야지 이걸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더라? 3수인가? 4수인가? 자, 보자. 두 평면이 수직이야? 평면의 방향성은 그 평면의 시계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개수가 바로 평면의 법선 벡터를 얘기하는 거라 했으니까. 첫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1,3-k,4k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가 되게 되냐면 2,-k-2가 되거든. 근데 평면과 평면이 수직이니? 그럼 벡터와 벡터도 수직이 돼야 돼. 그래서 n1 벡터와 n2 벡터의 내적의 결과가 0이 돼주셔야 된다. 계산해볼게. x끼리 곱한 2와 y끼리 곱한 -3k와 z끼리 곱한 4k제곱에 -8k 걔가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4K제곱에 -7K에 -1은 0이 되니까 문제에서 궁금한 K값의 합, 그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4분의 7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아, 나도 어제 군대 가는 꿈 꿨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 자, 문제 볼게. 자, 드디어 중요한 게 나왔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지금 현재 구하고 싶대. 잘 들어봐라. 드디어 페이크가 나왔어. 이거 봐. 위에 x의 개수가 1이 아니지?
그럼 사실 이거 분모분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알겠냐? x계수하고 y계수는 분명히 1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간다. 평면의 방향벡터는요.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5고요. 콤마 마이너스 5고요. 자, 평면의 법선 벡터는 계수거든요. 그래서 4, 3, 마이너스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u 벡터와 m 벡터의 내적을 계산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12에 플러스 25가 돼서 그 내적의 결과는 25인데, 그러니까 이건 원래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 자, u 벡터와 m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 세타가 바로 저 세타랑 다르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이거든. 그래서 얘하고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만약에 네가 세타를 하고 싶으면 이게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된다? 사인 세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 요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 되죠. 다시. 자, 여기에 평면이 있었어. 직선이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이 각도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건 뭘 계산하는 거다고?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인 요 각에 대한 코사인을 계산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각이 세타라 하면 이 각은 뭐가 돼? 90 빼기 세타 되지?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가 와야 된다? 코사인 90 빼기 세타가 와야 되거든. 세타. 이렇게 와야 되거든. 근데 코사인 90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거든. 된 건가? 자, 그래서 내적의 결과. 자, 첫 번째 벡터의 크기 5루트 2고요. 이 벡터의 크기 5루트 2여서 코사인 90 빼기 세타가 몇 도가 되면 2분의 1이 된다. 60도가 코사인 값이 2분의 1인가? 그럼 얘가 60도가 돼줘야 되니까 세타는 몇 도? 30도. 정답은 6분의 파이다. 됐어? 기억해줘야 돼. 자, 이게 다르다는 거. 직선과 평면은 다르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한 내용 중에 가장 좀, 나중에 되면 안 헷갈릴 텐데 처음엔 좀 많이 헷갈릴 거야. 다시 직선 직선, 평면 평면은 그냥 하던 대로 해. 직선 평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이제 11번의 중간 문제 볼게. 야,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대. 그럼 벡터끼리는 어떻게 돼야 돼? 수직이 돼야 돼. 반대라고. 다시 물어볼 것 같아. 왜 그러냐고. 평면과 직선이 평행하대. 그럼 너의 방향 벡터와 나의 법선 벡터는 수직이 돼야겠지. 너의 법선 벡터라 하면 계수 2, 마이너스 1, a고 나의 방향 벡터라 하면 분모, 페이커, 분모자 마이너스 곱해서 자 마이너스 1, 4, 이거든? 근데 둘이 서로 평행하려면 벡터끼리 수직이 돼야 되니까 아, n 벡터와 u 벡터의 내적의 결과 0이 돼야 되구나. 그래서 x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에 더하기 2a가 0이 돼줘야 되고 그러므로 a값은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필수의 11번의 중간 문제입니다. 아, 물론 오늘 나간 거에 대한 온류 과제는 다음 주에 풀어오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 이거 하고 이제 끝인 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니네가 아, 나는 그래도 배웠으니까 좀 공부하고 싶다 친구들은 풀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질문하고 알겠지? 자, 11번의 중간 문제. 그럼 11번의 오른쪽 볼까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그럼 벡터끼리는 평행하다. 그림으로 나 평면, 직선, 서로 수직. 그럼 평면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는 서로 평행해야 된다. 바로 이거 할까? 자, 오른쪽 문제야. 자, 직선의 방향 벡터 누구냐면 2, 1-a,b라고 하는 직선의 방향 벡터와 평면의 법선 벡터 계수 얼마? 1, 3-2가 서로 평행해야 된다. u 벡터와 n 벡터가 평행하다. 그 이 말의 의미는 내 x계수 1분의 네 x계수 2와 나 y계수 3분의 너 y계수 1 빼기 a와 나 z계수 마이너스 2분의 너 z계수 b가 서로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쉽네. 뒷부분 쉬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애들이 여기까지 안 하고 포기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서 하기만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자, 11번의 오른쪽 문제를 살펴봤고요. 자, 12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중요하다. 자, 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에 좌표를 구하면 점과 평면 사이 거리 구할 수 있겠다 얘들아.
어떠한 점에서 여기는 평면에 수선의 발을 빡 하고 뾰롱뾰롱뾰롱 뾰롱 해서 딱 떨어지는 H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공식 하나 있다가 알려주도록 할 거야.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설명해 줄 건데 그럼 도대체가 어떻게 구할까? 근데 아까 했던 문제보단 훨씬 쉬워. 잘 봐. 야, 니네 저거 빨간색 직선식 세울 수 있지 않냐? 이 빨간색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거든. 빨간색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거든. 그럼 이 평면의 수직으로 꽂혀있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바로 이 개수들이기 때문에 자, 2, 마이너스 1, 1이 이 평면의 법선 벡터구나. 근데 이 빨간색 직선에는 어떤 점이 있구나? 1, 2, 3이 있구나. 그래서 이 직선식 얘를 세울 수가 있죠. 어떻게 얘가 분모가 들어가는 거야? 2분의는 마이너스 1분의는 1분의고 저점 지나니까 x 빼기 1, y 빼기 2, z 빼기 3, 는 t. 왜? 나는 또 이 직선 안에 있는 점을 구하고 싶으니까 매개면서 한 거지. 그래서 h라는 점의 좌표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나? 2t 더하기 1, 마이너스 t 더하기 2, 그 다음에 t 더하기 3이라고 h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이것은 평면에 포함된 직점이기도 하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t값을 계산해 줍니다. 자, 집어넣어 주면 두 배에 이 t 더하기 1,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t 더하기 2, 플러스 t 더하기 3에 플러스 3은 0이군요. 그래서 계산해 주면 4t, 5t, 6t 숫자 2 빼기 퉁퉁퉁 치고 플러스 6은 0. 엄마 t값이 마이너스 1이네? 그 얘기는 h의 점의 좌표가 나왔죠. t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3, 2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니네가 들으면 어떤 느낌 든지 나 잘 알지?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돼.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이해가 되는데 막상 니네가 나중에 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게 생각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유형만 기억해 두면 돼.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유형만 니네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 보면은 이거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똑같은 걸 또 물어보거든. 12번의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방금 했던 것처럼 하면은 대칭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방금 했던 방법대로 만약에 이렇게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h 좌표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마이너스 3, 인데 오른쪽 문제 안 설명할게. 자, 내가 이 점을 평면에 대칭 이동해야 되는 점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 한다면 x값이 2개 감소했으니까 또 2개 감소해서 마이너스 3. 자, y값이 지금 하나 증가해서 또 증가했으니까 4. 그 다음 z값이 지금 하나 감소했으니까 또 감소해서 1. 이게 바로 대칭점의 좌표 구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게 대칭점의 좌표 구하면 또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기억나나 모르겠네. 평면에 같은 쪽에 포함되어 있는 두 점이 있어가지고 평면에 한 점을 거쳐 돌아오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를 낼 수가 있겠지? 그럼 이 점을 평면에 대칭 이동해서 연결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런 유의 문제 할 때 중요한 게 뭐였니? 그 점이 그 평면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지 다른 쪽에 있는지가 중요했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느냐? 이 평면식에요. 대입해. 그래서 부호가 같으면 같은 쪽에, 부호가 다르면 다른 쪽에 있는 거야. 이건 마치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부등식 영역과 비슷한 평면으로 만들어지는 부등식 공간이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점들을 평면식에 대입해서 두 놈의 부호가 서로 같다. 그럼 같은 쪽에 있는 거고 다르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점에 대한 대칭점의 좌표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스킬적인 부분이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형은 3개가 남았고 공식 하나를 설명해 줄 거거든. 그 공식을 보면 니네 아마 또 깜짝나게 아마 놀라게 될 거야. 자, 공식은요 앞에 설명이 돼 있는데 또 뭐 앞으로 가. 그냥 바로 여기다 정리해 줄게. 자, 봐. x1, y1, z1이란 점하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라고 하는 얘하고 얘 사이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요.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 루트 절대값. 어서 많이 본 거 아니냐? 이것만 봐도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에 ax1 더하기 by1에 더하기 cz1에
더하기 D. 점과 직선 사이, 평면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에 요것만 추가된 것 뿐이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공간상의 점과 평면 사이 거리야. 그럼 거리가 없는 공식은 뭐냐? 공간상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공식이 없다, 얘들아. 공간상의 점과 직선 사이는 거의 공식이 없어요. 평면상의 점과 직선, 공간상의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만이 존재하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 바로 풀어보지 뭐. 야, 법선 벡터가 이거인 평면의 방정식은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x 빼기 2y 더하기 2z 상수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법선 벡터가 이거인 평면의 방정식을 세워주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친구가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가 2래. 바로 공식 사용해볼게. 거리를 구할 때 어떻게 하느냐? 루트 절대값. 자, x계서 1 제곱해주고 y계서 마이너스 2 제곱해주시고 z계서 2 제곱해주신 다음에 0, 0, 0 대입하면 k만 남거든. 근데 그게 2가 돼야 된대. 근데 밑에 있는 음의 루트 9여서 3이 되고 넘어가면 k의 절대값이 뭐가 되면 6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풀마 6이다. 풀마 6. 여기가 이제 풀마 6이다. 그래서 그 평면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x 빼기 2y 더하기 2z의 풀마 6은 0이 되거든? 당연히 두 개가 밖에 없지 않겠냐? 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1인 평이한 두 직선이 두 개 있는 것처럼 공간에서도 원점을 지나는 어떤 평면이 두 개가 나오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바로 뭐냐?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이 지금 현재 궁금한 거야.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36을 계산해주면 44라는 정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뭔가 좀 폭풍처럼 지나가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자,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9하고 평면이 만나면 원 단면이 원이지? 그거 넓이 지금 현재 구해달래? 이제 좀 할 수 있어. 그래, 알겠어. 봐. 9하고 좀 찌그러졌는데? 임의의 평면이 만나 생기는 그 단면의 모양은 원 모양이 나오게 될 텐데. 자, 얘를 지금 현재 완전적으로 바꿔주면 x 빼기 1의 제곱에 y 빼기 2의 제곱인데 넘기면 얘가 9가 되게 될 거야. 그래서 이 9의 중심좌표가 1, 너 z 어디 갔니? 아유, 씨. 쟤 다 팔아먹었어, 씨. 자, 더하기 z제곱이 9입니다. 자, 그래서 이 9의 중심이 1, 2, 0이고 이놈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뭐만 하면 되겠어? 점과 평면 사이에 떨어진 거리만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단면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 일이 아니죠. 다 진짜야. 솔직히 진짜. 얘 원에서 했던 거 다 그대로지, 그지?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계산해야 되는데 거리 갈게. 내가 옛날에는 맨날 D라고 썼는데 이 공식엔 D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글로 거리라고 쓸게. 루트 절대값. 자, x계수, y계수, z계수 제곱하고 더하면 밑에는 루트 3이 되고요. 자, 1, 2, 0을 하면 위에서 3이 되기 때문에 떨어진 거리가 얼마가 된다? 루트 3. 그럼 반지름의 길이 얼마? 루트 6. 그리고 단면의 넓이는 얼마? 6, 8가 정답이 된다. 완전 쉽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자, 오른쪽 문제 바로 갈게. 괜찮겠지? 솔직히 잘 안 괜찮을 거야. 야, 평면 위의 점과 구 위에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이 5래. 그럼 이건 또 어떤 느낌이냐? 야, 구가 있단 말이야. 여기 평면이 있단 말이야. 그럼 평면에 포함되어 있는 점하고 구에 포함된 점하고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 어떻게 구하겠냐? 당연히 구의 중심하고 평면하고 떨어진 거리에서 당연히 구의 반지름을 빼주면 내가 원하는 최소값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다 했던 거지, 그지? 자, 9의 중심이 7, 3, 마이너스 1이고 암산 좀 해볼까? 아니, 안 되는데. 마이너스 43에 반이면 7제곱 더하기 49 계산해주고 반의 제곱 9 더하고 1 더하고 빠빠빠빠빠 하면 쪼르쪼쪼 6 되고 쪼르쪼쪼 16. 오케이. 반지름 길이는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럼 거리는 얼만데? 거리. 자, x계수, y계수, z계수 제곱해서 더해주면 자, 36 더하기 4 더하기 9가 돼서 분모는 7이네요. 7. 루트 49이 7. 근데 분자는 7, 3 마이너스 1을 평면에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42, 3 집어넣으면 더하기 6,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3에 빼기 D 절대값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바로 얼마가 되냐면
7분의 절대값, 절대값 50일 마이너스 D가 됩니다. 근데 얘가 5랜다. 그 얘가 뭐가 돼야 되니? 9가 돼야 되는 거니? 그럼 넘어가면 50일 마이너스 D가 7, 9, 63이 되게 되고, 그래서 양수 D값은 얼마가 돼야 돼? 114가 돼. D값 두 개 나와. 풀만 해서. 근데 그 중에 양수는 114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한 유형만 남겨뒀네요. 고생들 했다. 방학 동안에 기백하고 하느라고 고생들 했어. 니네 3학년 때 배우는 내신에 진짜 조금이라도 좀 보탬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면 그 이사님이랑 면담한대. 그럼 선생님이 내년에 몇 학년을 가르치게 될지 어떤 반을 맡게 될지 아마 얘기를 할 텐데, 난 나의 의사도 피력하고 또 원장님이 또 실장이 아니 실장이 아니라 이사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서로 상충해서 선생님도 이제 사실 고3 뭐 구제배에서 고3 가르쳐 보시긴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뭐 고3 올라가면은 뭐 니네 중에 대부분은 선생님이랑 또 다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나는 저 선생님이 싫어요 그러면 뭐 다른 선생님이 배정이 될 수 있고,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또 2학년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면, 원래 학교에서 3학년 잘 안 시키거든. 3학년은 이제 대학 대입 실적을 다시 하기 때문에 약간 검증된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지금 고3 하는 선생님들은 대서 다 한 8년, 9년 다 하신 분들이거든. 그래서 내가 할 가능성이 내가 볼 땐 좀 적을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고3을 가르친다. 그럼 엄청나게 인정을 받은 거지. 엄청나게 인정.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고3이면. 초고속 승진? 그래, 그래. 승진이라고. 하여튼 뭐, 하여튼간 그래. 하여튼 그렇다 치자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니네를 못 가르친다 하더라도 기배 나중에 이걸로 꼭 공부 잘 해. 알겠지? 책 버리지 말고 진짜로 버리지 마. 자, 9와 9의 교선을 포함하고 얘를 지나는 9. 느낌 준다? 9하고 9의 교선을 포함하는 9면은 또 이거잖아. 이거 원했었던 거 이거겠지? 거기다 또 점 두 개 대입해서 K값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어떻게? 첫 번째 구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16 가로 열고 닫고 플러스. 자, 두 번째, x 빼기 1의 제곱에 y 빼기 1의 제곱에 그 다음 z 더하기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2 두 번째 구인데, 자, 진수야, 앞에 곱해 뒤에 곱해? 뒤에 곱하래. 제가 두 개 곱하래?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상관이 없다는 뜻이지. 어디다 곱하든 k가 여기다 곱하면 2분의 1 나오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냥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그럼 거기에 이제 1,0,1을 대입을 해주면 101 101을 대입해주면 빼기 15, 빼기 14, 0, 1, 4제곱, 16에서 10빼니까 얼마야? 6, 5? 분수가 7? 아, 여기 제곱하면 1, 그지? 아니, 이거 0이고. 1, 0, 1 대입하면 얘는 1, 얘는 4제곱, 16? 7. 7, 다행이다. 또 분수 이상한 분수 나오네. 깜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야. 설마 5분의 13 이런 거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 K값은 그래서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 그래서 K는 2를 여기다 대입해서 쫙 전개해주면 내가 원하는 또 9가 나오게 되는구나. 핵심은 그거네 진짜. 내가 오늘 100번 얘기했겠다. 아, 평면에서 했던 걸 공간에서도 그대로 하는구나. 자, 가겠습니다. 9와 9가 만나 생기는 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지금 현재 구해달래. 자, 마지막 문제 답네요. 아까 얘기했지? 9와 9가 만나서 생기는 평면이 있었대. 나 9다. 나도 9인데. 그럼 9하고 9하고 만나 생기는 이런 교선 평면이 존재한단 말이지. 이거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9에서 두 번째 9를 빼버리면 돼. 첫 번째 9. 그러니까 원리는 이거야? 원리는 선생님, 여기 있는 놈들도 9와 9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니까 C1 더하기 K 곱하기 C2는 0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평면에는 X하고 Y가 난 2차식이 없어야 돼. 그래서 K 대신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준 게 이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9와 9의 그 교점을 지나는 도형에 X제곱 Y제곱이 사라져야 평면이 되니까 K 대신에 마이너스 집어넣는 이거다. 그래서 이 평면 알파의 식은요. 자,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X하고 Y하고 Z하고 숫자가 이제 뭐냐 나오는 건 중요한 건데, 여기는 X, Y, Z 없지? 여기는 x, y, z가 생긴다고 빼줄 거지? 그래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잖아? 암산 좀 갈게. 2x, 암산 갈게요. 더하기 4y,
암생각해요. 더하기 4z. 숫자는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게 어차피 이 알파의 평면의 법선 벡터가 2,4,4 줄여서 1,2,2로 써도 상관없고 자 중요한 거 야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뭘까요? 자 xy 평면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이 벡터 있지 무슨 성분 존재해? z 성분 존재하지 앞뒤로 가지 않지 좌우로 가지 않지 위로만 올라가지 그래서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요 0,0,1이라고 잡아주면 돼 가장 간단하거든 채팅을 생각하고 자 xy 평면의 법선 벡터는 얘를 잡아주면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n2 벡터 어떻게 되죠? 자 0,0,1이냐? 대단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 n1 벡터하고 n2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되느냐 성분끼리 곱혀져서 뭐가 되냐면 요거랑 요거랑 할게 이거 뭐 하지 말고 자 내적의 결과는 얼마가 되느냐 2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원래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 n1 벡터의 크기 n2 벡터의 크기 거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구나 그럼 n1 벡터의 크기 3이죠 n2 벡터의 크기 1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된다 3분의 2가 되게 된다 야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이 3분의 2면 뭐 또 정사항의 넓이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는 거고 그지 뭐 다양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기백의 모든 내용이었습니다